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에게 문신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의 커리어를 지켜보고 하이라이트를 수백 번 돌려봤어도 문신의 흔적을 목격한 적은 없는데요. 알고 보니 유니폼 아래의 문신, 아니 정확히 말해 낙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서전, 리바운드의 표지에서 마이클 조던 왼쪽 가슴에 있는 오메가 낙인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저 상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선수들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세리머니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비욘드 스포츠가 알아보았습니다. 조던 가슴에 있는 오메가 정체를 파헤치기 전에 우리는 프레터니티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프레터니티는 미국 대학 내 남성 사교 클럽을 뜻합니다. 전공생들이 모여 관심사를 나눈다거나 부유층 자제들이 친목을 다지며 인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속에서는 방탕한 파티를 즐기는 모임으로도 묘사됩니다. 프레터니티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리스 문자로 클럽 이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18세기 고등교육의 대부분은 고대 그리스어 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그리스어는 영어보다, 라틴어보다 권위 있는 언어로 인식되었습니다. 학구파들이 모인 대학 사교클럽은 자신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 모임의 슬로건을 그리스어로 적고 그 줄임말을 클럽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현대 프레터니티 이름을 짓는 데도 이어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추측하셨겠죠? 네, 맞습니다. 조던 왼쪽 가슴에 새겨진 오메가는 그가 속했던 프레터니티 오메가 사이 파이의 심벌이었습니다. 오메가 사이 파이는 미국 전역 750여개 넘는 대학에 존재하는 흑인 프레터니티입니다. 마이클 조던뿐만 아니라 샤킬 오닐, 빈스 카터, 알론조 모닝, NFL에서는 레이 루이스, 그리고 ESPN의 인기 진행자 스티븐 A. 스미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름을 떨친 이들이 거쳐간 미국에서 손꼽히는 유명 프레터니티입니다. 조던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1학년 시절 오메가에 가입하고 열혈 멤버로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슴에 인두로 클럽의 심벌을 새길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문신도 아닌 왜 낙인을 찍었던 걸까요? 오메가 클럽 멤버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곤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조던이 택했던 오메가 브랜딩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오메가 인두로 낙인을 찍어 몸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것인데요. 오메가 클럽 문화에 심취한 이들이 자신의 소속과 믿음을 드러내고자 자발적으로 상처를 남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 훅입니다. 머리 위 하트에서 손을 바깥쪽으로 향하면 네, 오메가를 거꾸로 한 모양이 됩니다. 이는 오메가 클럽을 의미하는 제스처라고 합니다. 독특한 모양에다 포효가 곁들여지면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뿜어내기에 조던, 오닐 등 수많은 오메가 출신 선수들이 세레모니를 할 때 오메가 훅을 하곤 합니다. 참, 오메가 훅을 할 때 혀를 한쪽으로 내미는 게 포인트라네요. 마지막은 오메가 합이라는 춤입니다. 방방 뛰면서 다리 사이로 손뼉을 치는 이 춤은 오메가 행사에서 흥을 돋울 때 춘다는데요. 오메가 출신 선수들이, 특히 샤킬 오닐이 각종 무대에서 몸에 배어있는 움직임을 선보이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들어 프레터니티는 인종, 학연끼리 뭉치는 문화로 사회 안에서 배타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위험천만한 신고식 때문에 몇몇 학교에서는 프레터니티 활동을 금지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스포츠 무대에서 예전만큼 프레터니티 증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오메가 낙인과 샤킬 오닐의 오메가 훅은 그들이 학창시절 몸담았던 프레터니티에 대한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그 둘은 은퇴 후에도 클럽에 대한 지지를 멈추지 않는데요. 오닐은 오메가 행사에 줄곧 참여했고 조던 브랜드는 오메가로 에어맨을 대신한 조던 18.5의 리미티드 버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오메가 클럽을 지지할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스포츠, 그 너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